안녕하십니까. 광주 조선대학교 재학 중인 전기공학과 4학년 임종률이라고 합니다. 저는 전기공학과 학생으로서 취업을 위해 꼭 19년 1회차에 자격증을 따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번 시험에 도전하였으며 합격에 이르렀습니다. 합격을 확인한 후 열심히 공부한 만큼 진짜 뿌듯했고 합격에 도움을 준 배우락 사이트에 감사했습니다. 네, 이번 19년 1회차 시험에는 필기하실기 둘 다 난이도가 다른 때보다 낮게 나왔는데 인강을 수강하고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 나오는 점수보다 시험 때 나온 점수가 더 높게 나왔었고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기존의 기출문제 위주로 반복되고 나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이번 시험이 쉬웠다 보니 다음 회차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공부를 할 때 기초를 튼튼히 하자는 마인드로 모든 강사님의 강의를 거의 다 수강하였는데 중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암기 및 반복학습을 하였습니다. 강의를 열심히 듣다 보니 기출문제를 풀 때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무작정 외우는 암기보다는 접근법을 알고 다가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쉽게 암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윤선만 강사님이 실기 분분에 단답을 강의를 하셨는데 물론 단답에 무조건 외워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암기를 하는 팁을 주시고 인강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시고 같이 할 수 있어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윤선만 강사님 안녕하십니까. 찾아뵙고 감사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거리가 너무 멀어 영상으로나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립니다. 교수님 강의는 정말 지루하지도 않았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수강도 재밌게 하였고 시험 볼 때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저 같은 경우에 필기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그걸 열심히 한 만큼 실기 준비할 때까지 좀 많이 놀았던 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은 오래 쉴수록 마음이 해이해지고 다시 마음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필기 합격하시고 난 후 실기를 바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네, 이상으로 저의 합격 수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